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번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찐 초보 유튜버들을 위한 영상이니 꼭 초보 유튜버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고고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내가 구독한 사람이 컨텐츠를 먼저 보여준다. 내가 일전에 봤던 사람의 영상을 보여준다. 나와 맞구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내 영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청자들에게 노출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독자 100명 중에 맞구독이 50명, 새 시청자가 50명. 그런데 맞구독을 하지 않으면 새 시청자가 100명인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는 밤낮으로 계속 연산을 합니다. 계속 통계를 내고, 그래서 클릭 대비 시청 지속 시간이 45% 이상을 유지해야만 추천 영상으로 노출시켜줍니다.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영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 철저히 대중적이고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야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맞구독한 사람이 내 영상을 시청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나의 영상을 풀 시청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맞구독은 했지만 클릭만 하고 좋아요만 누르고 영상을 안 보게 되면 그만큼 시청 지속시간 비율도 줄어들게 되고 이탈률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경우는 맞구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구독을 하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구독 지수인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는 구독자 2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적이 있었고 다른 분들은 50명도 빠져나간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마피아 게임도 아니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건가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샅샅이 뒤져봤는데 유튜브 정책 사항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를 자동 취소하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 취소되었다는 사례가 있다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동 취소는 상대방이 구독을 취소한 경우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폐쇄된 계정, 즉 구글 계정이 파괴되면 구독자 수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스팸으로 확인한 계정도 총 구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구독자 수가 변하거나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구독자 수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수 변화 감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시청자가 채널을 해지할 경우. 둘째, 스팸 구독자가 삭제된 경우. 셋째, 폐쇄된 계정이 삭제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동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맞구독을 바로 했다면 상대방이 구독을 취소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먹튀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도 다뤘듯이 서로 응원해줄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빵 터지는 영상이나 떡상하는 영상이 있으면 자연히 구독자가 늘어나겠지만 저 같은 채널은 빵 터지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응원해줄 착한 맞구독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자 이탈로 너무 멘붕이 와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보 유튜버분들이 반드시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빨리들 대박들 나시고 다른 초보 유튜버분들도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 알고리즘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